둘, 임신 5개월 차 토일 씨는 5개년 미래 계획을 세워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린다. 내가 준비를 좀 해봤어. 그러나 부모님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꼭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어야 해? 진짜리였으면 축복해 줬겠지. 내가 난다! 결국 토일 씨는 친아빠를 찾겠다며 짐을 꾸려 고향 대구로 떠난다. 오늘도 도토리묵을 먹으며 친아빠를 찾으러 나서는 토일 씨. 15년 전에 헤어져 친아빠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대구에 사는 최 씨, 기술가정 선생님이라는 단서로 힘차게 나선다. 저 모르시겠어요? 누굴 좀 많이 닮았네. 누구요? 내 아직 장가 갔는데. 드디어 만난 친아빠. 토일 씨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네 토일이 아이가? 네 토일이지? 싱숭생숭한 마음을 안고 서울로 돌아온 토일 씨. 하지만 어쩐지 예비 아빠 호은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못 봤거든. 그날? 아 저번에 집에 오셨을 때요? 야, 너 어디가 부쩍대고 경찰에 붙들려는 건 어떻게 봐? 잡아도 내가 잡아야지.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토일 씨. 화가 단단히 났다. 토일 씨네 집 초인종이 울린다. 호은아! 얼굴은 기억해? 어떻게 그 얼굴을 잊겠냐? 맞네! 호은이 도망간 거 맞네!